다음 개송을 보면 참되고 여여한 진여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. 참되고 여여한 진여법계라는 표현을 썼네요. 여기서는 뭐 자성, 불성, 본래 면목, 뭐 열반, 해탈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. 참되고 여여한 진여법계라고 해도 상관없고요. 이 진여법계 무타무자라고 해서 진여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. 아까 제가 꿈의 비유를 들었죠. 꿈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남들이 있었잖아요. 꿈속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등장인물들이 남입니까?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난 환상이잖아요. 내 의식 속에서 내 하나의 의식이 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꿈속에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둘을 만든 거잖아요. 둘로 쪼개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. 꿈을 깨고 나면 아, 그게 둘이 아니었구나. 적도 나였고 아군도 나였고 너도 나였고 나도 나였 자타가 한 둘이 불이하잖아요. 자타불이. 너 내가 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이 중생의 세계라는 이 꿈을 깨기 시작하면 둘로 쪼개진다라는 너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이 어리석은 망상심 이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중생의 무명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깨어나게 되면 자타가 둘이 아니다. 남도 없고 나도 없다. 타도 없고 자도 없다. 타인도 없고 자기도 없다. 이 삼라만상,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내가 꾸는 하나의 꿈이었구나. 저 사람이 꾸는 하나의 꿈이든 내가 꾸는 하나의 꿈이든 부처가 꾸는 하나의 꿈이든 그게 다 둘이 아니니까 다 하나의 꿈일 뿐이란 말이죠. 하나의 꿈, 하나의 부처. 일불승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의 부처 따로 있고 저의 부처가 따로 있고 저 미국 사람의 부처가 따로 있고 강아지 고양이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우주에는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는 것이죠.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. 하나의 부처가 우리 각자의 연기를 하면서 각자인 것 같은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린다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지금 여러분 귀에서 듣고 있다고 느끼잖아요. 이 소리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각자 귀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지만 이걸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.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막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도 못 들어요. 귀가 있는데도 못 들어요. 귀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깊은 잠에 빠지고 있을 때는 나를 불러도 못 듣습니다. 귀가 듣는 거면은 잠에 빠졌을 때도 들어야죠. 눈이 보는 거면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. 관심 없는 거는 1년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보여요. 내 의식이 집중하는 것만 봅니다.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만 취사간택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.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몇 사람만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지 세상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.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눈이 보는 거지, 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내 귀가 있으니까 내가 듣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눈이 보거나 여러분 귀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가 보고 있는 겁니다. 이걸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 하나의 부처를, 일불승을 허공성, 허공과도 같은 이 허공은 내 허공, 네 허공이 따로 없잖아요. 하나의 허공이잖아요. 하나의 허공, 하나의 허공이 배경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거잖아요. 그것처럼 하나의 부처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부처가 이 소리를 듣게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의 부처가 듣자마자 여러분은 듣자마자 해석해서 내 소리로 바꿔버립니다. 내 생각으로 바꿔버려요.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걸 해석해버립니다. 아, 족빛 소리야. 아, 목탁 소리야. 아, 이건 영희 소리고 뭐 우리 남편 소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곧장 듣자마자 해석을 해버려서 곧장 첫 번째 자리에서 곧장 듣는 그 부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번째 화살만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.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. 제1의제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제만 이해한다. 세속제가 뭐냐면 말, 개념,
언어로 된 모든 것을 세속제라 해요. 언어나 개념으로 곧장 그 소리를 해석한단 말이죠. 여러분, 야 임마라는 소리나 사랑해라는 소리나 너 싫어라는 소리나 소리의 파장으로는 똑같은 소리예요. 이걸 소리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이거는 분별할 게 없는 그냥 하나의 소리입니다. 싫어하는 소리나 좋아하는 소리가 그냥 동일한 소리예요. 그냥 소리 파장이에요.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 익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싫어라는 소리는 인상 찡그리도록 해석하는 걸 자동으로 배워왔고, 좋아하는 소리는 기분 좋은 말로서 자동으로 해석하는 게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딱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좋거나 싫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런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처음 첫 글자 지읒시라는 첫 글자가 나오자마자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이미 알아듣는 놈이 있단 말이죠. 좋다 싫다 해석하기 이전에. 그러니까 우리의 오랜 그 습관, 중생의 습관, 해석하는 습관, 그것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본성의 자리에서 있으면, 내가 부처가 되면 분별하지 않고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잖아요.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잖아요. 남들이 욕을 해도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는 게 왜 괴로움이 없다 그러겠어요? 우리는 욕을 하면 그 욕 따라가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나를 욕했고 막 해서 저놈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, 부처님은 그냥 그 하나의 소리파동이라고 이해하는 거죠. 물론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이해는 다 하는데,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고 헤아리고 응해주는 건 다 하는데, 있으면서 없는 거죠. 응무소지 이생기신.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.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. 짜장 먹을래, 짬뽕 먹을래 하면 짜장 아니면 짬뽕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, 짜장을 먹어도 큰 상관없고 짬뽕을 먹어도 큰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크게 분별은 안 하지만, 그러나 분별할 때 분별을 다 한다. 분별하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